직격탄을 맞은 경일여고 교직원들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지속적인 학생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입생 지원율이 고작 56%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대관고와 개성고 지원율도 각각 72%와 71%에 그쳐 벌써부터 추가 모집을 준비하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일단 부족한 인원을 채워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 자사고들은 지난해 추가 모집에서 겨우 정원을 채웠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교육부의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 발표에 따른 불안 심리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경신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수성고 지역 학생들의 지원이 예년보다 크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 특화를 통해서 그 학생 개별 맞춤형 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자사고도 그렇게 노력해야만. 결국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해당 자사고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TV 정소욱입니다.